영풍 석포 제련소의 조업 정지 처분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경북도가 기업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일주일째, 경북에서도 30여 명이 등록을 마쳤지만 소수 정당이나 여성 후보들의 도전은 부진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영천시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지난해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로부터 120일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었죠. 배수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게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업정지 처분은 올해를 또 넘기게 됐습니다. 제련소 측이 항소를 통해 맞서고 있는 데다 경북도가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이유로 처분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수 70톤을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영풍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영풍은 올 들어 또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고받았습니다. 배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이 이유였습니다. 환경부가 통고한 조업정지는 120일. 처분이 내려질 경우 영풍 석포제련소는 사실상 문을 닫게 됩니다. 환경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사회적 책임은 고사하고라도 사회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아야 되는데 그런 기업이 설사 그 문을 닫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게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폐쇄를 하고 이전을 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하지만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상북도는 아직까지 처분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 법제처의 법령 해석 요청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답을 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답이 법제처 법령 해석을 받지 않았고 법제처에 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법제처가 영풍이 제기한 항소를 1차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을 경우 120일 조업정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경북도가 기업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은 진안하게 끌고 가는 것은 완전히 그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상북도의 이런 행태들을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죠.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이면도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인데요. 영천에서도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노면보다 10cm 높은 볼록한 횡단보도, 일명 고원식 횡단보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곳 등에 주로 설치합니다. 노란색 과속 방지턱과 빨간 블록 사다리꼴 횡단보도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끌어 차량 속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빨간색이 위험도로 표시판 아닙니까? 그래서 갑자기 해놨기 때문에 어린애가 튀어나올까 봐 그래가 천천히 운전합니다. 어린이 사고가 많다고 보이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노란 거 보고 빨간 거 보고 그래 그거 보고 천천히 갑니다. 영천시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발맞춰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 지점 15곳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영천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제한 속도도 낮췄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계획을 추진 중이며 차량의 속도를 60km에서 50km, 약 10km만 정도 줄여도 사망 가능성이 3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저희 영천경찰서에서도 시내 관통도로는 40km, 중심부는 30km로 운영 예정 중이며 영천시와 경찰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괜히 마음이 들뜨는 요즘 연말 분위기를 한껏 느끼고 싶다면 대구 수성못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수성못에서는 형형색색 비축제가 한창인데요. 아름다운 빛으로 물든 수성못에 권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겨울밤 수성못은 낮과는 다른 매력을 품고 있습니다. 올망졸망 나무에 걸린 등에 반짝 불이 켜지면 잔잔한 호수 물결이로 환한 빛이 녹아듭니다. 가족 연인의 손을 잡고 은은하게 빛이 깔린 산책로를 따라 걸어봅니다. 산책 겸 이렇게 이제 밥 먹으러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애기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반짝반짝이다, 너무 예쁘다 이제 이런 표현 다 써가지고 애기한테도 좋은 거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수성못에서는 제1회 수성빛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물 위에 떠있는 빛 조형물, 음악과 빛이 연동되는 라이팅 스틱 등 빛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성못에서 이제까지 겨울에 불을 밝히는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곳도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사진도 찍기 좋고 이번 축제를 꾸미는 마지막 퍼즐은 주민들의 참여입니다. 유치원생부터 학생, 주부까지 만여 명의 수성구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명 6,000개가 심심한 겨울밤 풍경에 빛을 더합니다. 직접 만들어서 여기서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직접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수성못을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이는 이번 축제는 내년 1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포항에서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모습으로 분장한 시내 버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장 인근에 마련된 온기정류장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행정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딘가 특별해 보이는 버스의 외관. 양덕에서 유광, 지곡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이미지로 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포항 시민의 발로서 연말을 맞이하여 승객들에게 좀 더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산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내부 역시 성탄절을 앞두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들로 꾸며졌습니다. 산타클로스 옷을 입은 운전기사는 색다른 이벤트에 환하게 미소 짓는 승객들의 반응에 덩달아 신이 납니다. 산타 복장을 처음 입었을 때부터 사실 뿌듯했습니다. 안에 실내 공간인가 그 산타 복장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줄라 하면서 그러고 그 사진 안에 실내의 사진을 찍고 시민들이 굉장히 기분을 좋게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를 타시더라고요. 지난 16일부터 성탄절 당일까지 운행되는 산타버스 행사는 포항 시내버스 4대가 배정됐습니다. 각종 장식으로 꾸며진 특별한 이벤트를 감상하는 승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오랜만에 버스 탔는데 연말 분위기도 나고 좋아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정류장 인근에도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온기 정류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추위를 녹이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철 요긴하게 사용됐던 폭염 그늘막은 트리로 둔갑해 시민의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길었던 한 해가 지나고 찾아온 성탄절을 앞두고 다채로운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제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북에서도 30여 명이 등록을 마쳤지만 소수 정당이나 여성 후보들의 도전은 부진한데요.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경북 13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34명입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21명으로 60%를 넘었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7명, 더불어민주당 4명 순입니다. 정의당은 겨우 한 명이 등록을 마쳤고 바른미래당이나 민중당은 단 한 명도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계획이 없습니다.
그나마 당조직이 있고 뭐 이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있는 그 위주로 출마할 수밖에 없죠. 여성이나 이른바 2030 세대도 출마에 주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비후보 34명 중 40세 미만은 한 명도 없고 여성 후보는 그나마 두 명이 전부입니다. 최근 20년간 당선된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을 봐도 여성이나 40세 미만은 단 두 명에 불과합니다. 선거 비용도 부담이지만 현실적으로 남성과 기성 정치인 중심의 정치판을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연혈연 학연으로 엮어진 남성들의 그 벽이 정말 두껍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런 대로 파고 들어갈 어떤 그런 기회가 극히 적어요. 말로는 매번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이루겠다는 정치권. 하지만 이번에도 다양한 계층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박은경입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떠오르고 있는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해를 품은 달인데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오후 하늘에서 기이한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오후 2시쯤부터 4시까지 약 2시간에 걸쳐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하늘을 보면 마치 사과를 베어문 것처럼 움푹 파인 모습의 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 면적의 최대 13.8%가 달에 가려진다고 하는데요. 이때 해를 맨눈으로 보면 눈이 상할 수 있으니 꼭 태양 필터나 짙은 색의 셀로판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나 예천 천문우주센터에 설치된 태양 망원경을 이용하면 부분 일식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내서 가까운 천문센터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갈수록 길어지는 폭염, 알고 보니 사람 때문입니다. 겨울에 갑자기 여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지난해 여름 기억하시나요? 여름이 과연 끝나기는 하는 걸까 싶을 만큼 35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이 길어진 폭염의 이유, 알고 보니 사람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스텍 환경공학부 민승기 교수, 김연희 연구교수, 박사과정 이상민 씨 팀은 사람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강하고 긴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폭염 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들어 12.3일,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에는 31.5일로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이대로 간다면 재난 수준의 폭염이 더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등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 나부터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콜록콜록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입니다. 올겨울도 어김없이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45주차 7명에서 12월 둘째 주인 50주차에는 28.5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인플루엔자는 보통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유행하는데 접종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6개월 정도 유지된다고 하니까요. 무료 접종 대상 여부 등 확인해보시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대구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저녁 8시 반쯤 북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4명이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가 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은 일가족이 생활고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4일 새벽 1시 5분경 예천군 용국면에 있는 한 다방에서 불이 나 50대 종업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불은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경찰과 합동 감식을 벌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2일 안동 강남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서비스에 나섭니다. 학생 상담은 안동위센터에서, 학부모와 교직원 상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특히 화재가 처음 시작된 체육관과 가장 가까웠던 4학년 학생들에게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외상회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2일 안동 강남초등학교에서는 체육관 공사 중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등 9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북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북 지역 평균 개인소득은 1,832만 원으로 전남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았습니다. 대구의 평균 개인소득은 1,858만 원으로 전국 9위를 기록하면서 중하위권에 그쳤습니다. 개인소득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울산과 세종이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연말인 27일부터 31일까지 대구를 오가는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됩니다. 대구시는 연말을 맞아 늦은 시간 유동 인구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급행버스 5개 노선 막차 시간을 현행보다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야의 타종 행사가 진행되는 31일에는 시내를 지나는 버스가 새벽 1시까지 오가고 도시철도 1, 2호선은 반월당 기준 새벽 1시 20분, 3호선은 명덕역 기준 1시 반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 간송미술관을 국제 설계 공모를 통해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시는 국내외 유명 건축가 6팀으로부터 설계안을 받아 검토한 뒤 내년 3월쯤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당선작이 선정되면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1년부터 미술관 건립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안동시와 칠곡군이 올해 경북 환경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환경 대상을 차지한 안동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량과 친환경 자동차 확산 부문에서, 칠곡군은 군청 옥상에 공원을 조성해 도시 열섬 현상을 극복한 사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1997년부터 환경 분야 정부 합동평가 실적과 시군별 특수시책 등을 바탕으로 6개 시군을 선정해 경북 환경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또 대기질이 좋지 않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5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한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과 실내 환기를 되도록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과 북동산지, 대구, 경산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산불이나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